안녕하세요. 발효약차 시리즈 100가지 중에서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할 약차는 결명자 차죠. 제가 이거 하나 샀습니다. 이게 뭐 6,000원인가 7,000원인가 여기 500g입니다. 500g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되게 그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어제부터 이렇게 약차를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. 맛이 어떻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색깔이 되게 까맣게 나옵니다. 진하게 잘 다려진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되게 맛있습니다. 아주 그 숙련 이제 잘 익은 그런 숙련 그런 맛이 납니다. 먹을만 합니다. 되게. 그리고 또 어제 제가 이쪽에다가 담아놨습니다. 이걸 조금 더 이제 맛있게 먹기 위해서 보온병에다가 옆에 또 이거는 이제 생강하고 레몬. 이제 생강하고 레몬을 가지고 약차를 해놓은 겁니다. 이제 요놈하고 이제 두 개를 섞은 겁니다. 섞은 거니까 훨씬 또 조금 한번 섞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조금 생강 맛도 좀 나고 레몬 맛도 좀 나고 저는 좀 싱글 되게 좋아합니다.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. 결명자 하면 뭐 일반인들이 그냥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. 눈에 좋다 뭐 이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저도 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요 구글 검색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. 결명자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자연이 준 선물 뭐 결명자 해서 아주 처음부터 이제 거창합니다. 결명자는 이제 값이 싸고 매우 유용한 한약재다. 이제 간을 보호하고 시력을 좋게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에 끓여서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. 뭐 좋은 약들은 다 있습니다. 면역력을 조절해주고 세균 정식을 억제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그 향균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혈압을 떨어뜨려주고 고지혈증 그 완화도 해주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이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. 자 이제 요 쭉 내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요 이제 중국 의학 이제 중국 어서에 보면 결명자는 이제 굉장히 그 찬 그런 성질의 그 이렇게 약차라 그럽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결명자가 차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결명자만 먹으면 조금 이렇게 약간 받칩니다. 그 맛이 받쳐가지고 생강하고 그 레몬 차를 달여 놓은 걸 가지고 이제 섞어서 이렇게 먹으니까 훨씬 이제 먹기가 좋습니다. 그래서 이 결명자는 뭐 이것저것 이제 좋은 게 많은데 굉장히 찬 성질의 그런 약차기 때문에 내 몸에 뭐 열이 많고 난 찬 게 좋아 뭐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냥 결명자 차를 드셔도 상관없지만 나는 좀 몸이 내가 좀 찬 편이다 이러면 생강 이제 발효차나 이런 걸 가지고 섞어서 드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결명자는 이제 보통 우리가 눈이 안 좋다 그러면 대부분 간의 창이 눈이죠.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시력이 안 좋고 눈이 안 좋죠. 그래서 이제 결명자는 이제 간에 이제 화기 열기가 이제 차가지고 이제 눈에 뭐 눈이 자꾸 피곤하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그런 데 이제 좋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간에 화기가 이제 생겨가지고 뭐 또 이렇게 혈압 같은 게 이제 올라온다든지 뭐 이럴 때도 이제 결명자 차가 뭐 좀 도움이 된다.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열로 인해 가지고 뭐 생기는 그런 이제 뭐 변비에도 결명자가 조금 도움이 된다.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작용
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.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이제 혈압이 굉장히 낮은 사람, 또 몸이 이제 냉한 사람, 차가운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. 그리고 임산부. 임산부들도 이제 이런 차는 안 먹으면 좋다. 뭐 이래가지고 요즘은 뭐 너무 정보가 자세히 돼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요 구글 검색을 가지고 이제 결명자 효능 이래가 한번 찾아보십시오. 충분히 이런 걸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결명자 차를 드실지 안 드실지를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저는 이제 결명자만 이제 먹는 것보다는 이거를 이제 발효해서 먹으면 훨씬 더 좋죠. 자, 결명자 발효차 만드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. 이렇게 이제 방금 이제 제가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끓였습니다. 끓였는데 지금 열이 이렇게 펄펄 이 지금 끓이다 보니까 100도입니다. 100도 펄펄 끓을 때 이 발효 종자균 유한 플러스균을 여기 넣으면 안 되겠죠. 여기 넣으면 지금 이제 미생물들이 쇼크를 받죠.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. 이것도 생명인데 이게 이제 펄펄 끓는데 뭐 열이 이렇게 막 한참 오르는데 이렇게 한 스푼을 넣으면 안에 들어가가지고 상당수가 그냥 이제 펄펄 이렇게 끓고 이러면 이게 이제 거의 화탕지옥 같습니다. 이제 펄펄 끓는 물에 생명을 넣으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다려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다렸다가 온도가 이제 한 4-50도 정도 이렇게 조금 온도가 내려가고 난 뒤에, 그러니까 4-50도는 어떻게 하느냐? 아이고나 여기 예, 4-50도는 어떻게 하느냐? 이제 묻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딱 만졌었을 때 요게 따뜻해지면 이제 따뜻해지는 이제 그 단계가 이렇게 딱 만졌을 때 따뜻하다. 요게 이제 4-50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제가 방금 이걸 엎질렀습니다. 자, 그렇게 이제 4-50도 정도 됐었을 때 요걸 한 스푼을 이렇게 해서 넣는 거죠. 딱 넣고 그리고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가지고 마시면 돼요. 마시고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이제 이런 보온물통 하나 해가지고 보온물통에다가 여러분들이 따라가지고 마시면 됩니다. 안 그러면 결명자 이거를 요 보온물통에 넣고 아니면 이제 생강 이제 차도 넣고 여기다가 한 스푼 발효 종자분을 넣고 흔들면서 여러분들이 마시면 되죠. 자, 오늘 결명자는 뭐 눈에 좋다는 걸 새롭게 우리가 알았습니다. 알고 또 맛은 되게 좋아요. 좋은데 이제 찬 성질 때문에 너무 몸이 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먹는 게 좋고, 꼭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따뜻한 성질을 가진 차랑 섞어서 여러분들이 드시면 좀 더 이렇게 좋지 않을까. 우리 한국 음식의 멋은 서로 조화합니다. 찬 음식 먹을 때는 뜨신 거 먹을 때는 찬 거, 이렇게 이제 서로 조화를 해가지고 먹게 되면 훨씬 더 몸에 유익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